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희연수산입니다. 소형 5척, 안강망 17척, 22척, 4,200여 상자 입한 접수되었습니다. 밴댕이 송어 봄에 많죠. 지금은 그때보다 3배 정도 10만원 중후반, 후반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랭이 장것들이요. 장것들 드시긴 좋아요. 새것으로 드시고 뼈째 그냥 막 먹어도 고기가 작으니까 이제 뼈가 부드럽죠. 아무래도 40미까지, 30미까지는 뼈째 막 잘게 썰어도 괜찮습니다. 20미부터는 써는 기술이 조금 좋아야죠. 자, 저기는 큰 것들이 좀 있네요. 큰 것들 있고 굉장히 송어, 마리갈치, 소형패드 고루고루 잡았습니다. 종류가 다 틀려요. 그래서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아요. 저렇게 지금 장대도 두 상자밖에 없으면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 납니다. 물론 큰 거 작은 거로 구분을 해놨어도 한 상자 안에서 사이즈 차이가 좀 있다. 벌써 이 3미만 해도 엄청 커요. 3미 갈치입니다 거의. 평소에 고기가 많이 없으니까 그냥 4미로 빼둔 것 같아요. 우럭도 인기가 많은 고기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나와도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한 마리에 그냥 무난한 사이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한 2만원, 2만 5천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3미 농어, 4미 농어, 농어 2kg 이상씩 되는 것들이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은 갈치, 지금 마리 갈치. 이렇게 띠 하나짜리들, 띠 없는 것들 매입을 요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또 다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뭐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70만원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40만원대 하다가 70만원대 해버리니까 그때 사드셨던 분들은 못 사드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위에 3이 크고 속은 조금 자라서 3.5지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70만원대 시세가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죠. 자, 큰 거 7석으로 담은 것들. 참돔하고 능성어 한 마리 있네요. 큰 거. 정치하고 낙지 있습니다. 낙지, 갑오징어도 좀 있네요. 갑오징어, 속은 좀 작고 크고. 봄에는 이제 이렇게 큰 것들만 나와요. 지금 12마리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마리인데 왜 속은 작냐? 위에 것만 걷어서 알았어, 위에 것만 걷어볼게 하고 20미, 25미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것도 지금하고 가격은 같아요. 키로수는 훨씬 덜 나가죠. 지금은 키로수가 더 많고 그때는 마리수가 훨씬 적은 대신 시야는 더 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10만원대 후반, 뭐 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세면 그때도 그렇게 돼요. 10마리에.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소매를 한다. 만약에 이제 저희는 시장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하고 틀린데 키로수로 팔잖아요. 저희는 키로가 아니고 그냥 위에 걷어서 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에 것만 10만원 넘어버려요. 12마리, 12마리를 10만원 돼버려요. 10만원. 3개 2만원, 5개 4만원 이렇게 팔아야 됩니다. 밑에 자는 것을 누가 안 찾잖아요, 생선은. 그래서 이제 생선상사가 그래서 좀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크기가 균등하면 팔기 좋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좋고. 이렇게 눈볼대 같이 위에는 크고 밑에 자니까 잔 거는 잔 거대로 가격을 싸게 측정을 해야 되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손해를 안 봐야 되고 생선을 사먹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없어야 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크기가 들쭉날쭉하면 특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바라조기가 크기가 일정치 않으니까 차라리 이런 건 쉬워요. 62미 큰 조기 이러면 탁 마리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시장 장사가 아니고 젊은 친구들 이제 젊은 상인들은 유자망 조기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몇 마리 탁 나누면 나누기 편하니까. 그런 또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도 좀 장사 문화도 좀 바뀌죠. 아기들 아기 맛있어요. 아기는 그때까지 큽니다. 이렇게
소형 안각망이나 배들은 그물에서 잡는 방식이잖아요. 얘들 그물에 갇혀 있으면서 다 잡아먹어요. 아귀 속에 아귀도 있습니다. 저기 뭐 갈치 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빵빵한 것들이에요. 조그만 것도 배가 빵빵해요. 위 갈라보면 배에 별것이 다 나옵니다. 전에 요런 거 제 친구한테 하나 선물했는데 여기 지금 뭐 엄청 많은 거예요. 얘는 또 홀쭉해집니다. 친구놈이 이제 봄에 저렇게 아기 큰 걸 한 마리 갖다 줬어요.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랑 해드시라고. 안에 깡다리가 한 바구니가 나와가지고 그걸 또 지져먹었다더라고. 깡다리 황서거가 한 바구니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오졌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좋았다. 자, 간재미 백조기 방아 새끼들입니다. 잘자란 거 남학스 경상도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고성에 사는 후배한테 한 상자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학스 탕을 좋아하는데 저기는 무슨 붉은 대군가 또 지역마다 또 틀리더라고요. 세 가지 들었습니다. 한 생선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지역마다 또 다 틀리고. 자, 산미 확실히 크죠. 2미짜리 진짜 큽니다. 이런 것들 하나 2kg 넘어가겠네. 글치들 마리갈치 좀 보이고요. 조기들도 배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바라조기 여기 배는 칠석으로 담았고. 아, 덕자가 좀 있네요. 덕자가 지금 안 나와서. 덕자 2미 3미짜리도 좀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해가지고 가격이 뭐 엄두가 안 납니다. 병어과는 지금 이렇게 손을 내볼 수가 없어요. 무색, 손이 무색합니다. 이제 좀 주춤해지면 그때 매입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이 적은 것들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현장에서는 소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병어도 이렇게 다 담아진 거 말고 조금씩 담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사서 어떻게 장사할 사람들 장사는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나 밴드에서 판매하기는 크기들이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사는 분들한테는 병어는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갑오징어 12미.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소형 양각막배들이 계속 들어오고요. 추말돼서 조금 지나서 유자망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절 전에 한 번 더 유자망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등어를 많이 잡아서 지금 배들이 엊그저께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우시고 다음 주 아마 수요일까지나 택배는 될 거예요. 양각망 소형배들은 이번 주 끝나고 없고요. 주말 끼고 월요일까지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라. 유자망은 다음 주에 있다. 있는데 나오는 생선들이 이렇게 다채롭진 않죠. 자, 손이 시렵네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자, 오늘도 따뜻하게 좋은 날 되시고. 늘 감사합니다. 밴드 휘안수산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서 판매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